대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랑은 유머인데, 어떤 사람이 심약한 사람, 심장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겁니다. 담당 주치의가 이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한테, 만약 당신에게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쓰겠냐고 그랬더니, 5억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5억은 나 신병을 치료해주고 있는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 말을 듣고 의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아세요?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놀래 자빠져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다 주시지 않는 거래요.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데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보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도 또는 상도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눈은 불꽃처럼 감찰하시는 눈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법과 질서를 실천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아봤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봤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셨나요? 마태복음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급이 있느니라. 경주자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힘써 달리고 그라운드의 선수가 우승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기를 싫어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는 도외시하면서 주님을 이용하여 무언가 좋은 것들만 얻겠다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성도가 가져야 될 재물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회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활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제활동 곧 노동의 대가를 취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아니, 본래 인간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노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게으름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는 취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되게,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뭐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불편하고 고달프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힘쓰고 애써 모은 재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재물을 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은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며 번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이 기쁨보다는 해악을 끼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어느 날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 적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돈 좀 모으셨습니까? 집 좀 큰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부동산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는 한 개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했어도 죽을 때는 못해서 나오던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상여를 메고 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라.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결국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은 재산, 우리의 삶이라고 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재물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사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얻으면 더 많이 얻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실 인간이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둔다면 이 사람은 평생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여러분, 돈이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종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는 돈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돈을 유익하게 잘 써야 합니다. 성도는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영적인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얼마나 잘 쓰고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위해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선용했느냐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데 부자는 번민한데 잠을 못 자고 왜 지키려니까 두렵죠.
세상의 권좌를 지키려니까 밤잠을 설쳐야 될 것이고 자기 많은 재물과 은금 부와 이걸 지키려니까 번민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저 들어놓으면 잠자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물질을 통한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만족도 행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지금 하나님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내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라. 이는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 좋아하신대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신대요. 감사하는 거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그 세상 연락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인상 팍팍 긁고 있는 사람 제발 인상이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의 다리미, 말씀의 다리미로 얼굴을 쫙 눌러가지고 교회 올 때는 우중충 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집에 갈 때는 얼굴이 확 살짝 피어가지고 해바라기처럼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 이러고 와야지. 뭐가 못마땅해가지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는 둥, 무슨 순서는 그렇게 많으냐는 둥,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수다나 떨고 그러면서 인상을 팍팍 쓰고 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속상하면 여러분 죽어요. 속상하면 내가 카메룬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들이 뭐 저녁을 대접한다고 항구 있는 데로 가길래 거기 가서 뭐 좋은 물고기에다가 뭐 거창하게 먹나 보다 그러고 기대라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운 생선 한 마리.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양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등어, 큰 고등어만한 거 한 마리 우리 둘이 먹겠다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거 반쪽씩 그냥 발라 먹었는데 뭐 빵이 나오려나 밥이 나오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저녁이었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배고팠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마리 먹을 걸 괜히 둘이 한 마리 먹었다. 그런데 그분들 문화예요. 그게 또 생선이 왜 이렇게 비싸기는 또 비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를 빠져나서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오는데 점심을 먹는다는데 무슨 뭐 7kg짜리 고기를 하나 이만한 걸 갖다가 구웠는데 느낌이 이게 다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속에 두꺼운 게 이거 날생선 먹고 괜히 속이 트러블 걸리면 말이야 이거 곤란한데 막 그러면서 먹는데 별로 재미없게 그러니까 밥을 잡숴도 재미있게 감사함으로 잡숴야지 살이 가지 나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막 이게 걱정하고 이래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날부터 이제 떠나기 전날부터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옳게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면서 승무원한테 지사제 먹고 그러고서 설사 멈추고 왔어요. 그냥 감사하고 처먹었으면 되는데 괜히 의심하고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냥 궁금하다고 그게 또 점심이에요. 그런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우리 다섯 명이 먹었는데 그 한 마리 생선 구워서 먹은 값이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쯤 돼요. 엄청 비싸요. 아니 경제 수준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 아프리카에서 세상에 우리 다섯 명인데 8만 원치 먹었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 월급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뭐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우리 돈은 20만 원 받는데요. 20만 원 받는 사람이 손님 한번 대접해가지고 8만 원 썼다가는 손가락발이야. 그래서 금액 생각하니까 불평도 못하고 와 엄청 비싼 점심 먹었구나. 그러고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참 비싼 거 대접한다고 한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역을 끝내고 막바지에 이제부터 호텔비부터 식사비는 다 내가 부담한다고 그랬더니 예스 오케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그냥 뭐 아니라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텔도 우리가 한 번씩 자면 한 25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 풍습으로 손님이 오면 끝까지 대접하는 게 자기들 풍습이지만 목사님께서 특별히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배려를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내가 어차피 뭐 여기 신세 지러 왔겠냐고. 내가 돈 쓰러 왔지. 그러면서 거기 사모님들하고 다 Welcome to Korea 한국 오라고. 그냥 비행기만 타고 오면 한국에 체류한 모든 건 내가 책임져준다. 거기서 밥 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아무튼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분들은 그 분쟁 지역 전투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의 목사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 왔다는데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에 100명 정도 온 목사님들이 그 검문 검색을 통과해서 가는데도 몇 명일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모여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두 가지가 놀랐는데 그 검문 검색을 뚫고 100명의 목회자가 왔다는데 자기가 놀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그들이 깨졌다는데 자기가 놀랬다. 그러면서 스타디움 집회를 와서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깡다구가 있어서 잘 가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들은 겁나서 잘 안 온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 이거부터 안정되게 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거 이거 감사하잖아요. 병은 배디에 눕혀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탐하는 사람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나눠주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관리 위임권을 받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그 돈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동안 쓰다가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면 끝나는 거예요. 관리 위임권을 받은 청지기 관리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눠야 돼. 나눠요. 저는 근래 들어서 아주 밥 사는 재미로 삽니다. 뭐 무슨 모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내가 산다고 가지고. 내가 산다. 아니 소자 하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 주의 종들 섬기는데 그까지 거 얼마나 많은 상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외국 가서도 목사님들 보면 카드 보내주라 카드 가지고 막 긁고 먹으라 그러라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뭐 내가 무슨 돈 있겠어요. 교회가 든든하고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지. 근데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워싱턴 DC에 우리 친구 목사님네 너무 긴 여행이니까 잠깐 거기서 신세지고 잠자고 오는데 이야 그 아들 자랑을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잘 풀렸냐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 뭐 모르는 사람이 바보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30대 중반도 채 안 된 이 친구가 개인 비서가 하나 있어요. 개인 비서. 그리고 세계 뭐 영국이든 어디든 이 사람만 뜨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고 무슨 감찰반처럼 암행어사처럼 이래가지고 연봉도 많고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차를 먹을 내려오면 생각한 게 베풀기를 좋아한 거야. 이 목사님이 그저 거기 방문하는 분들 한국에서 방문해도 자기 교회도 없어가지고 교인이라고 몇십 명 되지도 않고 그냥 뭐 남의 교회 빌려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저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 나는 그 집에 자고 왔어요. 내가 뭐 돈만 보고 왔을까요? 천만에 그냥 주문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하룻밤 잘 먹었다 갑니다 하면서 US달러 봉투에다 딱 놓고 감사의 편지 써놓고 오는 사람이야. 나도 복 받고 싶은 사람이야. 나눠야 복을 받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더니 세상에 자식들이 그게 잘 되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저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의 물질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하나님 영광에 많이 써라. 이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물질관이에요. 아까 잘 안 나왔지만 여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거기는 헌금 이렇게 함들을 중간중간 저기 중간에 두놓고 헌금 시간이 되니까 막 댄스를 하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막 이러고 와가지고 헌금을 넣으면서 춤을 추고 우리가 더 봐. 아, 오늘 잘못 걸리네. 왜 또 이거 안 돌리던 바구니가 돌아가는 거야, 이거? 이건 뭐 하자고 또 돌리는 거야? 여태 자율제로 그냥 뒤에서 안 내고 쓱 지나가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뭐야? 이거 또 잘못 왔구나, 이거. 막 이러면서, 아이고, 헌금 시간만 되면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도 막 인상을 팍팍 쓰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한데도 그냥 헌금을 내는데 막 전부 춤을 추면서 완전 축제예요, 헌금 내는데.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셨고 내게 일터를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빙글빙글 돌으면서 전체가 그 수천 명이 중간중간 막 다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헌금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다도 갖다 놓고 중간에 갖다 놓고 전부 일어서 춤을 추면서 헌금을 갖다 넣으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뭐 입 싹 닫고 그냥 쓱쓱 들어온 사람 많을 테니까 다른 교회처럼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자율제로 하라니까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이 뭐 하나님이 본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거죠. 우리의 앉음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시고 저 음부에 내려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땅끝에 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더라.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시며 받으신다고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그럴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예배자인 여러분은 진정을 다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막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러면서 갖다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되시나요? 나누세요. 우리는 은혜도 나눠야 되고 은사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복음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내가 왜 복을 받았나?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거든.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는 단 한 푼도 누가 도와준 적 없어요. 홀로 서기에서 그저 그 어려운 개척 시대에도 계속 나눴지 누구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줘가지고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목사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누리게 하더라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이 많이 심으면 여러분 자손이 또 복을 받아요. 자녀를 위해서 보험도 드는데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보험을 드지 않습니까? 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기에 김명호 성도님이 저기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그 부인은 장순옥 권사님인데 2부 예배 마치고 왔는데 분명히 열심히 할 것 같았었는데 이상하게 장순옥 권사님이 혼자만 와서 예배 드려서 이 남편은 어디로 따라났나. 신방을 처음 갔더니 그 남전도에서 제 연락이 안 온다고 부인 권사님이 그러니까 연락 올 때를 기다리면 되나 이 사람아.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야지. 이야, 사람이 될 사람은 그게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연락 올까 봐 없다고 그래. 전화 딱 보고 안 받아. 이런 짓 하는데 세상에 저 김명호 성도님은 그래서 어디 갔나. 눈이 빠지게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성가대에 앉아있어, 성가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된다고 내가 이름을 김명호 성도님 이름을 불러줄 정도면 목사가 약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부인 권사님한테 이때 집에서 꼭 얘기해요. 장순욱 권사님한테 이브 예배 마치고 갔는데 여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당신 이름하고 내 이름을 다 기억하더라요. 그런데 한술도 떠서 영업 좀 해줘야지. 저 세례동에서 뭐 5만 열쇠, 열쇠부터 시작해서 별거 하여튼 만능 뭐 다 하는데 여러분 열쇠 좀 많이 잊어버리고 저기다 전화해가지고 열쇠 맞추고 막 이래요. 딴 데 가서 열쇠 맞추지 말고 딴 데 가서 열쇠 맞추면 또 잊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저기다 막 연락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오래 오셔서 요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교구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열쇠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분 누구냐고, 아니면 교회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저렇게 처음 와서 뭐 그냥 선이나 보고 이럴 텐데 바로 성가대 들어가서 세상에 저기 숨어있는 줄을 내가 몰랐잔 말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어찌 안 보일까, 뭐가 삐졌나, 뭐가 골랐나, 뭐가 못마땅한가 막 이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세상에 성가대 가서 뭐 한참 전부터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솔라데오 글로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이에요. 도둑들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나를 알아달라는 동, 내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동, 교회에서 내 위치가 좀 강화된다, 이건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끝이야, 끝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과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필요를 채우려면 각자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속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을 보.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밤잠 설쳤어요. 우리 교회 예배실랑 보느라고 계속 보고 있었고, 카페에 누가 앉았나 봤더니 세상에 담임 목사 없다고 카페가 허전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왜 이렇게 커피를 안 마시고 왔는지, 제발 나 없어도 좀 많이 마셔요. 아, 카페가 허전해서 누구누구 어떤 권사님들 앉아있는 것만 보고, 그렇게 잘 모이던 사람들이 세상에 카페도 없더라니까. 아이나 다를까. 어제 오다가 목사님이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계신 것만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또 젊은 집사들이 난리를 치네. 또 그래도 내일 또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 필요를 채우려면 각자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다시 말하면 매사에 진실하며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이상과 목적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았고 내가 좀 서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다 주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나같이 무식하고 못난 목사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세계를 무대 삼아서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은 나보다 월등한 분들인데 왜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